요즘 서해 바다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. 지난 10월 말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연평도에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단 한 척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과거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에 중국 불법 어선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옵니다. 김동현 기자입니다. 매년 서해 5도 북방 한계선에선 해양경찰청과 중국 어선이 쫓고 끼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. 그런데 지난 10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중국 불법 어선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. 10월부터 없어졌어요. 아예 출입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서 꾸준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. 중국 어선이. 올해는 없네요. 11월이 꽃게잡이 비수기임을 감안해도 이례적입니다. 한 열차 반팎으로 해가지고 계속 조업은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척이 없었던 한 척도 없었던 거는 올해가 거의 뭐 처음인 것 같네요. 최근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 남북 관계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. 지난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이 나기 전 NLL 해상에서 중국 어선 200여 척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중국 불법 어선 감소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중국 당국이 이 지역의 북기 도발 위협과 관련하여 강력히 불법 도발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북한의 서남전선 사령부의 청와대 불바다 위협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. TV조선 김동현입니다.